이번 시간에는 30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1번 그냥 보십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번 틀립니다.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행정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변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섬이 새로 솟아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게 되면 용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하게 되면 대충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2년 사이에 새로 수선한 섬에 대해 용도지역이 결정되기 전이라고 하면 그 용도지역이 미정인 곳에 대해서는 개발해야 되겠습니까? 개발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사법이 아니라 공법,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섬이 있다고 하면 그 섬의 용도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공법은 규제 강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지역이 미정인 곳이라고 하면 규제가 가장 심한 땅은 어디입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용도지역을 적용하게 되면 행위 제한으로서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행위 제한을 가하게 되었을 때 이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80%인데 건축 가능한 건물은 많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작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강화시키고 해당 지역에 용도지역이 확정될 때까지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거든요. 만약 이 용도지역이 미정인 곳에 자유롭게 개발하게 되면 용도지역이 결정되기 전이라 해서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이 1500%인데 간혹 3000%의 용적률을 자랑하는 건물을 규제 없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세종시는 바다에 접하지 못했지만 세종시가 아닌 해안가의 도시라고 했을 때 속초라고 했을 때 속초 바로 앞에 갑자기 섬이 화산작용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섬을 무주물 선점이라 해서 뭐 국가 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개인이 미리 점거하고 내 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섬이 솟아나오게 되면 일단 국유지에 해당되는 것은 맞지만 그냥 그런 법이 없는 상태라고 했을 때 그냥 개인 땅이라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개발하게 되면 우리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의 중심상업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얼마? 1500%인데 1500도 아닌 3000, 5000%의 건물 세우겠다는 사람도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섬에 대해서는 또는 땅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개발하는 게 낫다? 개발 못하게 규제 강화시키는 게 낫다. 규제 강화시키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미정인 상태라고 하면 어디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지 도시지역에 규정 적용한다. 이 말 쓰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2번입니다. 도시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생산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놓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신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신도시는 종전에 관농자였지만 새로 도시역에 편입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신도시에는 일부 용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일부는 사업지역으로 일부는 공업지역으로 일부는 녹지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해야 되는데 아직 입안 결정 고시 전 상태라고 하면 도시지역에 편입되었지만 아직 용도지역이 미정인 상태라고 하면 이러한 땅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개발하는 게 낫다. 규제를 가장 강하게 규제해 가야 된다.
가장 강한 규제를 가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공법인데 공법은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개발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규제를 강하게 가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규제를 강하게 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주상공록 중에 행위 제한이 가장 강한 것은 녹지 지역 중에 어디? 예, 보전녹지 지역. 현재 녹지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녹지 지역, 보전녹지 지역이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녹지 지역은 건폐율은 20이지만 용적률은 100입니다. 반면 보전녹지 지역은 건폐율 얼마? 20에 용적률 80%입니다. 지금 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시죠? 저도 약간 느꼈습니다. 대표 문제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예, 그리고 3번입니다.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번 맞습니다.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중에 가장 규제 심한 관리지역의 규정은 보전관리이거든요. 그곳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시가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 제한 도시개발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틀립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시가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행위 허가할 수 없다. 끝에 없다를 넣게 되면 공법에서는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입니다. 예, 그러면 잠깐 구분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구분하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용도 지역은 총 21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저 21개의 용도 지역을 지정할 대상.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보시는 게 현재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만약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환경보전할 필요 있다, 수자원 보전할 필요가 있다, 수산자원 보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 나오게 되면 모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에 대한 생산 필요한 땅이 있다고 하면 그곳은 농림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 절대농지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한 곳은 어디? 농림지역. 그리고 산에 나무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가 잣나무라고 하면 농업 생산과 관계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농림지역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그 산이 설악산 등의 국립공원에 해당되게 된다고 하면 그곳은 소나무나 그런 게 좀 많겠죠. 그런 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종시장이라고 하면 아니 내가 세종시장이나 장관이라고 하면 계룡산 일대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지정하겠습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 금강 일대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리고 어디 평야래에서 변호사 잘 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얘는 어디에 준해서 지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다면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다면 생산관리지역. 그래서 농림지역 지정하기 곤란한데 그와 비슷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과 비슷한 곳이 있다고 하면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참 애매한데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하면 어디?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 이 말 보게 되면 지금은 도시지역이다 아니다.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라고 하면 지금은 비도시지역인데 미래에 도시지역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 얘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농업, 임업이란 말 나오게 되면 어디에 지정 대상이다? 농림지역. 자연환경이나
수자원, 수산자원 보호 육성 이 말 나오게 되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건 되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우리 공법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꽤 많거든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문제를 체계화시키고 내 걸로 다 다져놓으시게 되면 응용된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4월달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은 날고 있을 때가 아니시죠. 걷는 정도는 충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기어다니는 쪽으로 그러면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먼저 좀 잘 챙겨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주거지역은 전 1준입니다. 공업지역은 무엇이다? 전 1준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공장 형태가 중공업이란 말과 경공업이란 말이 있는데 저 중공업이나 경공업 외 분류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중화공장 들어갈 땅이 있다면 어디로? 전용공업적으로. 경공업 들어갈 땅이 있다고 하면 어디로? 준공업적으로. 대신 우리가 하이닉스 반도체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제가 입이 닳도록 하고 있는데 다음에 앞으로 10년 사이에 그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만들어지게 되면 평택에 삼성 반도체 공장 만들면서 고덕 신도시라고 하는 국제 도시가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평택이나 우리 연기군일 때 인구랑 별반 차이 없었습니다. 대신 지금 평택이 47만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2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지고 용인에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용인 시민들도 접근하는 게 좀 편하겠지만 여기에서도 이동하는 게 좀 수월하실 겁니다. 그쪽에 가셔서 부동산 중개업 하셔야 됩니다. 아, 상가 분양하든지 뭘 하든지 하실 게 많으십니다. 아,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예, 그러면 그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들어가는 곳이 어디다? 일반 공업적인데 이 두 가지 쓰는 거 아닙니다.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환경 저해하지 않는 반도체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 그리고 최근에는 2차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전지와 관련된. 예. 우리는 전혀 관심 없지만 그래도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라는 말은 기억나시고 그것 하는 곳이 어디다?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반면 주거지역도 전일조를 아니게 되는데 이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외 업무 상업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 하고 전용주거지역은 우리 동네 중에 한 7시, 8시 후에 조용한 주택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라면 전용주거지역이고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주변에 24시간 편의점이나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을 전용 주거지역이라 하는데 이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동네 시끄러운 곳이다, 조용한 곳이다. 조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지역으로서 조성이란 말은 뭔가 개발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개발 가능한 곳이 있다면 어디다?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특히 전용 주거지역은 1종 전용 주거지역과 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주택이라 하면 그게 광해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주택은 단독택과 뭐다? 공동택. 그 단독택을 주로 만드는 곳이 있으면 1종이고 공동택 주로 만드는 곳이 있으면 2종입니다. 그리고 이 편리한 주거 조성이라고 하면 지금 이곳은 개발 많이 한다, 개발 아예 안 한다. 많이 한다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도 상가주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상가주택 많은 동네가 어딘가요?
나선동. 근데 그 상가주택이 서울의 흑석동이라고 하면 그게 26억짜리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변인께서 사셨다가 사퇴하시게 만들었던 그 단독대획, 그게 상가주택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선동에는 4층짜리만 있기 때문에 쳐다봐야 됩니다. 그게도 아마 2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상가주택. 그 동네가 어디다? 일종. 그래서 그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는 주택, 저층 주택으로서 4층 이하. 그리고 중층 주택 만드는 곳이 있으면 2종. 중고층 주택을 만드는 곳이 있으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녹지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자연 녹지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 보존 녹지 지역으로 각각 구분한다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고 꼭 구분하실 것이 제한적 개발 가능하다 이 말 나오게 되면 자연 녹지 지역이고 농업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을 유보한다 이 말 나오게 되면 생산 녹지 지역, 도시역의 자연 보호한다 이 말 나오게 되면 보존 녹지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시게 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하시겠습니까? 나는 얘를 지금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자신 있게 손들어 보시면 모른다면 얘를 무조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걸 하셔야만 입에서 용도 지역에 관한 표현이 툭툭 나오시게 되고 그런 법률 용어를 사용하시게 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단해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 고모님 이야기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중개업하신 지 딱 6년이거든요. 6년 하고 나서 구의원 되시던데요. 네? 아니, 부동산 중개업 자격 따시고 딱 6년 하시더만 구의원 하시고 그러시던데 그리고 다음에는 꼭 시의원에 나가겠다 하시던데 우리도 한 번씩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이건 되신 걸 알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대도시장 이들을 결정권자라 합니다. 저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얘를 반하야 됩니다. 우리 약속했습니다. 바다를 뭐라 한다? 저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하는 곳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다고 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위반 결정까지는 뭐하고 생략하고 뭐는 따로 해야 된다? 고시만. 그래서 준공인가일란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따로 특광시군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유수면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서로 다르다고 하면 절차 생략 없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셔야 됩니다. 얘는 하셔야만 얘를 공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대신 지금 4월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7월달 정도 넘어가시면 자연스럽게 이건 되실 겁니다. 대신 얘는 항상 신경 써놓고 계셔야 됩니다. 어차피 시험이나 올해 내게 되면 이걸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절차를 전부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되어서는 어디까지만 생략한다? 결정까지만 생략하고 고시는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생략하는 것으로서 비도시 지역의 전, 산, 택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저는 발전소와 관련된 전원개발사업 구역이거든요. 산은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은 택지개발지구가 지정 고시되게 되면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때는 어디까지 생략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시까지. 공유수면 매립은 어디까지만? 결정까지만. 저 둘의 차이를 잡아내는 게 필요하십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만구역, 어항구역도 함께 보셨는데 그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을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 이거 보셨습니다. 관리 지역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면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관리 지역에 보전 산지가 지정 고시되면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얘는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얘는 워낙 당연한 거고 얘는 무조건 하자. 그게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안다 모른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면 상관없지만 좀 모른다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 부분을 표시해 놓으시고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서 지정 변경한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행위제한. 행위제한 형태는 건축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올해 우리가 시험 보게 되면 30회 보는 것이죠. 30회 예상 문제, 건축 제한과 용적률 보셔야 됩니다. 29회 때는 건축 제한과 건폐율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는데 올해 시험에 반복되게 되면 이 대파트 중에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봐주실 게 있습니다. 나는 건폐율 용적률은 책상에 써놓고 시험 볼 것이다. 머리에 담고 시험장에 갈 것이다. 써놓고 하기로 하셨죠. 소음표 뒷면이든 번호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135회 5319 이거 주거지역이고 이거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시는데 공업지역은 3, 4, 2, 5 그리고 녹지지역과 관련되어서는 8 녹관농장의 경우에는 기본 80인데 딱 3가지 경우에만 100%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녹지역과 생산녹지역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얼마? 100 남은 녹관농장은 용적률 80%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제1종 전원주거지역의 경우는 100,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300, 그 사이에 50씩 높아지죠. 2종 전원주거지역은 150, 1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 1, 3, 5 나와야 됩니다. 준주거지역은 500, 올해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뭐 하자? 책상에 일단 써놓고 오자. 그리고 이거 한 세 번 써놓으시면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시게 되면 분명 문제 풀실 겁니다. 세 번 써놓으면 외우십니다. 세 번 써놓으시면 외웁니다. 그리고 작년엔 아파트에 대한 건축 제한 규정을 시험에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있다면 제1종 전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데 2종 근린생활시설 4곳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과 보전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우리 산에 술 마시게 되면 내려올 때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술 팔지 말라고 보전 녹지역과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위락시설은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만. 학교 건축할 수 없는 곳은? 전용공업지역. 예, 그러시면 됩니다. 이제 뭔가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잡아내시는 게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보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녹지지역엔 술집 만들어집니다. 우리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토종닭에 소주 한잔 드신 적 없으십니까? 예, 동동을 마시는 동동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자연녹지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전녹지지역은 술 못 팝니다. 술집 없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 중에 시가화 조정구역을 보셨습니다. 여기 시가 조정구역은 시가지를 지금 조성한다? 그 시기를 뒤로 연기하는 곳이다.
연기하는 곳입니다. 여기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되어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대상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적으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보안이라 말 쓰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고 하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은 보안 그리고 무질서한 확산 방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적으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인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시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이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가조정구역은 영원히 개발 안 하는 거 아니죠. 언젠간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날 유보기간 끝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되어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실효에 관한 내용 함께 보셨고 이 시가조정구역에는 공법상 다양한 규제가 가해지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아주 까다롭게 허용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점 없다 인정하는 때만 도시군 계획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인 도시군 계획사업도 쉽게 못한다고 하면 개인이 하게 되는 개발행위는 더더구나 쉽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연면적 100제곱미터까지만 뭐 할 수 있다? 신축 절대 못합니다. 신축 절대 못합니다. 연면적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증축하지만 신축을 아예 못하는 것이 시가조정구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4번, 5번 묶어 놓으시면 저 시가조정구역에는 민간만 도시군 계획 사업할 수 있다? 그러면 공공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공법은 공공을 배려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민간을 배려하는 거 없죠. 4번 지문 말도 된다 안 된다? 아 민간만 뭐 할 수 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시가조정구역에는 신축은 못하지만 뭐는 했었습니까? 증축행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축행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못한다. 그런 취지의 지문은 아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지문을 고려하시게 되면 그걸 토대로 시가조정구역 전체도 보셔야 됩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은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땡.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두 번째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은 20년 되는 다음날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고시 있은 경우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20년에 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보기간. 유보기간은 5년 사이에서 20년 사이에 결정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는 것이지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이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올해 주면 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얘가 여기에서 나와버리면 우리는 손들어버리는 겁니다. 아, 여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나친 공부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해놓으시고 두 개 남으셨다고 하면 그때 잘 찍는 쪽으로 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내용들 토대로 우리 옆에 페이지에 1번 보십니다.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이죠. 이런 거 그냥 지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다만 우리가 28회 때 이 시험 봤으면 아주 우수한 실력으로 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자연녹지지역과 근린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주상공록은 모두 도시지역이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현재 용도 지역의 지정권자,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나 던져놓고 용도 지역 도시군관리 결정한다. 이건 맞는 질문입니다. 우리 시험이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 다 서술하게 되면 이것만 한 줄 차지하거든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 중에 하나 또는 이기 때문에 하나만 던져놓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런 패턴의 질문 넣으면 그것 맞는 겁니다. 다 나올 필요 없습니다. 이번 지도이사는 도시자연공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답을 보니까 맞는데요. 답은 3번이니까. 없다면 서로 더 마음 상하십니다. 우리가 용도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개, 시, 수, 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만? 국토교통부장관만. 시가조정구역은 지도이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또는이면 대도시장 빼버리고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아니 이거 다 나와야만 맞는 질문이다. 지금처럼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얘도 예, 이제 통하셨습니다. 요즘 시험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지정권자 전부 나열하고 지문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이라만 쓰여 있다고 하면 그중에 하나만 툭 던지면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방금 변경이라는 말 보셨죠? 이 변경은 새로운 지정과 마찬가지입니다. 변경과 새로운 지정은 틀린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그러면 이 새로운 말이란 빼버리면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변경하려면 이 말 나왔다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지정 또는 변경이라 생각하십시오. 지정 또는 변경으로. 3번입니다. 지구에서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할 수 없다. 이제 되셨습니다. 아, 공법상 기출문제에서는 없다란 말 나오게 되면 그거 19번 다 틀린 겁니다. 아, 잘 모르면 없다가 틀렸다. 그 생각 안 하고 다 처리하시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신청 없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이걸 용도 지구 다 하려고 했는데 시험, 아, 이걸 한번 해놓습니다. 용도 지역이건 용도 지구이건 용도 구역이건 같습니다. 용도 지구도 무엇? 대상과 절차. 그리고 행위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 용도지구는 우리 세종시 전체에 걸쳐 빠짐없이 용도지구 지정한다. 필요한 곳에만 지정한다. 필요한 곳에만 지정하는 겁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중복하여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용도지구, 용도지역은, 아, 죄송합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학교가 있다고 하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 학교 있으면 학교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지정하는 2차적 규제입니다. 아, 특별히 우리 주변에 공군기지 있다고 하면 그거 군사시설이거든요. 그 공군기지 군사시설이라면 우리 생각나는 것 역중생 기억나지 않습니까? 역사 그리고 중요성을 보여주고 생태계 그리고 비행장이라면 고도지구도 함께 지정할 필요 있죠. 아, 공군비행장은 고도지구란 용도지구와 중요설물 보호지구에 중복된, 중첩된 지정 가능하죠. 대신 지역과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워낙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중복 지정 못하지만 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용도지구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필요할 때 지정하기 때문에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하는 것과
조례로 용도 지구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하는 것 가능하죠. 영혼 없는 답변 아니시죠? 일단 예를 잠깐 봐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 지구는 법률과 시행령에서 용도 지구를 구분하게 되면 취해서 개가 되는 특별보좌가 취계특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경복 고등학교란 고등학교 있거든요. 이 동문이 잘 나갔답니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이런 아홉 가지 용도 지구 중에 다섯 개에 대해서는 세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 경관지구 세분하고 있습니다. 저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 자, 시. 특화 경관지구와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항상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보호지구입니다. 보호지구는 역, 중, 생. 뭔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하다가 한 7월 8일 정도 되면 복습하실 거죠. 하루에 2시간 공부를 하셔야만 공법 실력이 점점 높아지십니다. 그래서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중생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산관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둘 이상 동시에 개발하면 복합. 이 세 가지 기능 모두 무시하고 다른 기능, 특히 학원 만들겠다, 교육하겠다, 학교 만들겠다 그런 쪽이라면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분류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략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연지략지구와 집단지략지구 한 10년 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좀 의미가 많이 퇴색했습니다. 다만 우리 약속하시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지정할 수 있는 지략지구라면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하는 지략지구는 집단. 개발 제한 구역을 제외한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 지략은 자연 지략 지구입니다. 방제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시입니다. 자연 방제 지구와 시가지 방제 지구로 각각 구분하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제가 다음 달쯤에 한 40페이지짜리 하나 드리면 아니, 문제풀이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문제풀이 끝나고 그냥 그것만 달달해 오면 그래도 꽤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달달 안 해오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걸 많이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예, 그중에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주요 수계, 수변경관, 수변경관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특허입니다. 산지 구릉지에 자연경관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연경관지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문화재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입니다. 군사시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입니다. 그리고 주거, 산업유통,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이 중에 이번 제한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 다섯 가지 중에 주민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달라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그 대상 면적은 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3만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이거든요. 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자, 개, 생 기억나시겠습니까? 유보용도 자, 개, 생. 오늘도 문제 나왔는데 오늘 문제도 나왔었는데 그리고 50%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을 것. 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입안 제한하게 되면 입안 여부에 대해서는 며칠? 45일 이내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하며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제한자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작년에도 입안 제한 시험에 냈는데 입안 제한은 매년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이 정도는 반호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고려해서 올해는 해주실 것이 산후통개발진흥지구를 잡아내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용도지구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무엇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까? 조례.
신설 가능하다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분하게 되면 요즘 경찰 중에 아주 중요한 임무를 받고 번인성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누구지? 차관님 수사하는데 배정된 경찰은 몇 명? 50명인데 번인선 수사하는데 120명 배정해놨습니다. 완전히 특검이 아니라 특경이죠. 특중이죠. 그래서 특화 경관지구, 경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에 대해서는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특경, 특중, 4개입니다. 4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이 법령으로 정한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결정권자가 할 수 있는데 저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하거나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하는 것은 조례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관은 결정권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장관 빠져야 됩니다. 장관을 제외한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신설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더 놔야 됩니다.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 시도이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작년 시험은 지나치기 어려운 파트였거든요.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는 그 대상 지역은 어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저 복합용도지구는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조례가 정함에 따라 추가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종류가 늘어나는 것이 복합용도지구의 특징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지정 대상은 어디?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만. 이러한 복합용도지구 지정 변경도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그래서 지금 하신 게 용도지역 두 문제 나오고요. 용도지구 하나 나옵니다. 아, 여기가 세 문제 나올 파트입니다. 아, 작년에는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행위제한, 건축제한 규정을 29회 때 시험에 냈거든요. 얘는 돌아오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28회 때는 얘가 나왔거든요. 29회 때 여기 나왔으면 30회 때는 어디 나온다? 아, 이거 돌아가면 나옵니다. 저 31회 때 예측할 수 있습니다. 31회 때 여기 나옵니다. 이거 돌아가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 이것 해주시는 것. 지게득복, 경복고, 방방. 이것 해주시는 것. 이건 법령에 정한 용도지구이지만 조례로 신설하거나 세분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세분하게 된다고 하면 특경, 특중 네 가지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저게 1차적입니다. 나는 이거 자신 있다? 그러면 하나 맞추십니다. 오늘 올해 문제를 하나 맞추는 겁니다. 하실 거라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십니다. 3번 시도지사는 법률에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용도지구는 법률에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할 수 있죠. 용도지구는 조례로도 정할 수 있죠. 지금 31페이지에 2번 보고 계시죠. 3번 가장 아무 생각 없이 틀린 답 꼽는다고 하면 없다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고 내가 내용 알고 있다고 하면 용도지구만큼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신설 할 수 있기 때문에 없다란 말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취락지구란 개발 집단 취락지구란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에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만약 자연 취락지구 나오면 녹관 농자 나와야 됩니다. 집단 취락지구일 때나 개발 제한이고요. 그리고 5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시길 방제지구 기억나셔야 됩니다.
연안 침식. 최근 10년 사이에 2번 이상의 천재지변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방제, 지구, 지정하여야 한다. 필수항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도시의 축소 동그라미 놓습니다. 용도 지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생략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약속 하나 해주실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법에 등장하는 용어로서 축소 단축이란 말 보게 되면 이것은 절차 생략 사유입니다. 그런데 또 큰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광화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절차 생략하는 법 있다 없다?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서 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생략 가능한 사소한 경미한 사항이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거든요. 집행하다 보면 현실 살다 보면 절차 생략하고 건너뛰는 것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실 3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오후에 이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고 계실지 누구도 예측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살다 보면 오후에 뭐 해야 되는 게 있었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집도 못 가고 여기서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 살다 보면 절차 생략하는 게 생긴다. 그 생각해 주시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절차 생략하는 법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반응습니다. 그리고 5월 6일이라는 노는 걸로 하시는 게 어린이와 함께 하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학원이 아니라 제가 서울이나 다른 데 가면 다들 50대 중후반이십니다. 그래서 자제분들이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결혼에 임박한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어린 날 뭐 노냐고 그 소리 막 하시는데 세종시가 가장 인구가 젊은 도시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저도. 그래서 5월 6일에는 일단 건너뛰고, 부족하면 오후에 한두 시간 더, 두 번만 더 하면 한 주 때우실 수 있거든요. 두 시간씩 두 번만 하면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5월 6일 날 이야기 드렸습니다. 5월 6일 날. 아무래도 5월 6일에는 우리 세종시는 그냥 수업할 분위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할 게 있습니다. 3번에 도시 지역의 축소란 말 보거나 또는 단축이란 말 보게 되면 절차 생략 가능하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공포의 축소, 단축이란 말 보게 되면 생략 사유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 고지되었다가 택지 개발 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환원 추정하시고 개발 사업 완료 동그라미 놓습니다. 개발 사업이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면 종전 용도 지역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택지 개발 사업은 아파트 만드는 개발 사업이거든요. 완료되었다고 하면 종전 비도시적인 관농자로 돌아간다? 도시적으로 남아있어야 된다. 도시적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과 같은 내용 보시게 되면 완료라는 말을 보게 되면 그걸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완료라는 말을 쓰게 되면 환원 없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관리지역에서 관리적 추정 없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지된 지역 농업진흥지역 추정 없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지된 것으로 본다. 3번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4번에 대해서 그냥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 지역의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도 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보전 녹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번 자주 나온 패턴입니다. 우리가 앞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에 새로 편입된 땅이 있다면 용도 지역이 미정인 때에는 어디에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적도, 관리적도, 농림적도, 자연환경보전적도 아니라고 하면 가장 규제가 심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을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지역에 편입되었지만 주상공록으로 세분되지 않은 상태라면 도시적은 도시적이지만 주거지역도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녹지지역도 아니라고 하면 가장 규제가 심한 보전, 녹지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관리지역으로 편입되었지만 이 관리지역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구분이 없다면 가장 규제 심한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지금 도시지역에 세부용도의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했다고 하면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이지만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모르는 상태이거든요. 그럴 때 행위제한 규정은 어디에 규정에 따른다? 보전 녹지지역에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난 지금 모른다고 하면 나중에 한번 저한테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다 모르면 제가 다시 다 설명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3번은 일단 3번의 답은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4번은 그냥 풀어만 주시고 5번 바로 오십니다. 그냥 4번은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풀기 싫으면 안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4번은 아주 좀 난이도 있는 것으로 제끼는 것도 방법입니다. 5번 찾으셨죠? 건별 최대 한도가 큰 용도 지역부터 나열하는 것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건별 시험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책상 위에 뭐가 적혀져 있어야 됩니까? 우리 혹시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책상에 되어 있는 걸로. 그리고 녹관 농자의 경우는 20에 계획관리 지역의 경우만 건폐율 40입니다. 그러면 제종 전원 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5, 6, 7, 50입니다.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60, 준 공업 지역은 70%입니다. 공업 지역은 다 70%이거든요. 계획관리 지역은 40. 그래서 높은 최대 한도가 큰 용도 지역부터 적으라고 하니까 이거 해설이 다 나오는데요. 안 적어도 해설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은 디귿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죠. 70. 그 다음이 60%인 2연번. 그리고 전용 주거 지역의 경우는 건폐율 얼마? 50. 계획관리 지역은? 40. 이제 역으로 지금 지문입니다. 만약 이 지문과 관련되어 용적률 물어보게 되면 용적률 가장 높은 용도 지역부터 낮은 용도 지역으로 짝지으라고 하면 우리가 135란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약속하실 것은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은 100인데 그 다음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은 얼마? 150. 1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은 얼마? 다시 지금 우리 주거지역 하고 있으시거든요. 주거지역은 어떻게 나누고 있다? 전, 일, 준으로. 올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용적률 나올 겁니다. 용적률 나오기 때문에 얘를 잡아놓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 2종 전용 주거지역은 150, 1종 일반 주거지역은 50 높은 200,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준 주거지역은 500. 그래서 제2종 천연 주거지역은 150이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가 나옵니다. 그리고 준 공업지역은 400.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중화공장이 비슷해는 전용 공업지역의 용적률은 300인데 일반 공업지역의 용적률은 350.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용적률 얼마? 400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3, 4입니다. 공업지역은 3, 4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과 관련되어 우리 녹관농자의 기본 용적률은 80%인데 딱 세 곳만 용적률 100%였습니다. 자원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100입니다.
아, 그러면 400%가 적용되는 준공업 지역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이 200%인 1종 일반 주거지역, 니은. 그 다음에 150인 2종 전용 주거지역 나와야 되며, 그 다음이 100%인 계획관리지역 나와야 되죠. 답 똑같지 않습니까? 아, 검표율만 하지 말고 용적률도 함께 하자. 그게 결론입니다. 왜? 올해 시험에는 용적률 나와야 되니까. 하나, 응시입니다. 6번에 대해서 그냥 한번 풀어봐 주십니다. 6번, 7번 그냥 풀어보십니다. 그리고 8번이 올해 나왔던 질문인데, 이런 거는 정신건강을 위해서 푸는 거 아닙니다. 8번은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하나 알아주실 것은, 지금 8번처럼 뭐 자연공원이나 농공단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진흥지구, 이곳에 적용되는 건표율 차지라고 하는 게 29회 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8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29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9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년에 한번 시험 치렀기 때문에 1회 중개사 시험이 85년도에 이루어졌거든요. 이건 안 하는 겁니다. 뭐 나왔으면 그냥 나왔나 보다 하고 말할 거 모르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대신 9번부터는 열심히 하십니다. 용적률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를 나열한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1, 3, 5, 500%. 중공업지역은 3, 4, 400%. 일반공업지역은 300%가 전용공업지역이고요. 준공업지역이 400이면 그 사이에는 50 높은 350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1, 3, 5.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300%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지역부터 찾으라고 하니까 300%가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 400. 아, 죄송합니다. 350인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400인 중공업지역, 그리고 500인 준주거지역. 그래서 리얼, 디귿, 리얼, 니은, 기역. 답이 5번입니다. 우리 이런 요인이 요즘 시험에 계속 나오거든요. 나 할 수 있다 못한다. 예, 나 진짜 못하겠다고 하면 소음표 뒷면에 용적률은 적고하자. 그래서 135에 5391 적어놓으시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 용적률이라고 하는 친구 전화번호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앞에다가 010 붙여놓으면 135에 5319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까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용적률이고요. 010 붙여놓으면 깜짝같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표정이 절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저거라도 해놓으시는 겁니다. 예, 10번 차셨죠.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 음식점에 건축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일반 음식점은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기억해 놓습니다. 이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이종 근린 생활시설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조례가 허용하면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시험에는 조례 빼고 냅니다. 조례에 관한 사항 배제하라.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일반 음식점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보전 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우리 교재에서는 뭐 농림적 그런 것까지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일단 필요 없으시고 4개 용도지역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보시게 되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일반 음식점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반면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조례가 허용하면 건축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패턴 유형은 못되지만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걸로 대신하시고, 우리 꼭 약속하셔야 됩니다. 2종
걸린 생활시설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보전 녹지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는데 일반 주거지역이나 다른 용도지역은 조례가 허용하면 가능하긴 가능합니다. 대신 이런 것은 일단 무시하시고 네 곳만 일단은 못한다 그렇게만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일반 음식점 중에 바닥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의 종교 집회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라는 것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개척교회는 규모 크다 작다? 작습니다. 그래도 이종 근린 생활실이지만 얘만큼은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건 만들어졌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한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속리산에 뭐 절 하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부처님이. 여기에는 하나님이. 교회는 아무데나 만들어진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십니다. 예, 그리고 11번 이런 문제 버리십니다. 이런 건 외운다고 하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장 응이십니다. 12번 차셨죠? 12번은 너무 지나치게 공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쉬었다 하십니다. 쉴 때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쉴 때 쉬었다가.